위드 코로나 시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 1위는 여행. 그런데 아직은 좀 불안하지 않냐고요? 경북 영주에선 그런 걱정 붙들어 매셔도 좋습니다. 언택트 안심여행을 선물해준 어벤져스가 뭉쳤으니까요. 관광택시도 영주 홍보대사가 된 듯해서 굉장히 보람감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알리고자 이걸 시작했는데 참 그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행객이 원한다면 알짜 여행지만 쏙쏙 골라 대령하는 여행 파수꾼. 택시 운전사 구인방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십니다. 찾은 곳은 경북 영주시. 초반부터 심상치 않은 주차 실력 뽐내는 오늘의 주인공들. 영주의 어벤져스 군단이 떴습니다. 많게는 무려 38년 베테랑 경력을 자랑하는 이분들의 정체, 진짜 택시 운전사는 사실. 금년 초에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최상훈 대표하고 의기투합해서 그다음에 우리 회원들 저 포함해서 9분이서 관광택시협동조합이라는 걸 설립하여 5월부터 KTX 코레일 관광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영주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넓고 교통편은 부족한 지역 중소도시 특성상 하루 만에 대표 관광지를 모두 다니기란 어렵게 마련. 그러나 지역을 훤히 꿰고 있는 관광택시와 함께라면 당일치기 여행쯤이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일명 언택트 총알 여행. 관광에 관심 있으신 기사님들과 함께 한번 우리가 영주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어 조합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조합은 일반 다른 관광택시하고는 조금 차별화돼 있게 관광 상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택시에 특화된 상품들을 만들어서 그 상품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우울하기만 했던 지난해 오직 지역을 아끼는 마음 하나로 영주 알리미를 자청한 택시 운전사 구인방. 각종 교육 이수에 자격증까지 취득해가며 정식 운행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부서사나 소전서원이나 무섬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전국에 있는 분들이 잘 몰라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관광택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 8월 역사적인 첫 운행을 한 지 어느덧 1년 3개월이 지나고 올해 11월 정식으로 조합을 출범할 수 있었다는 영주 관광택시. 어떤 지원도 없이 시민 주도로 시작했지만 그 반응이 매우 뜨거웠던 덕분이라고요. 평일 주말 없이 열정을 불태우는 택시 운전사들. 그 성원에 힘입어 오늘도 영업 개시합니다. 팻말까지 준비하고 오매불망 관광객을 기다리는 모습은 이제 영주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을 만날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오늘 하루 일정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가족 상봉만큼 반가운 고객 상봉의 순간. 네, 반갑습니다. 네. 오기 오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아이고 반갑고요. 가시죠. 이제 택시에 오르기 전 필수 코스가 남았죠. 소독하고 그렇게 차에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주 관광 택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네. 목적지인 부석사로 가겠습니다. 부석사 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는 영주로의 시간 여행.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문화유산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기사님, 달려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기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는 승객. 영주를 어떻게 즐길 예정이신가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방문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저기 여고 동창입니다. 이 친구하고 같이 즐겁게 여행 즐겁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덕분에 영주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날씨도 좋고 하여튼 저기 많은 기대 바랍니다. 첫 목적지는 부석사. 천년고찰에 멋이 내려앉은 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감탄사 절로 나오는 순간을 놓칠 수 없죠.
어우, 너무 이뻐요, 뭐가 하고 다. 관광택시의 모토는 고객 맞춤 서비스라고요. 특별한 추억까지 야무지게 담아놨겠다. 영주의 건강함을 입속에 저장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 아니겠어요? 부석사도 역시 식후경. 영주가 자랑하는 부석대 콩을 발효시킨 된장에 산채 나물까지 푸짐하게. 요요요 구첩반상도 영주 관광택시 투어 코스 중 하나랍니다. 맛있고 옛날 그 구수한 맛, 네, 전통. 청국장 너무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식도 너무 맛있고 체계적으로 여행 그거 누가 기획을 참 잘했네요. 이어서 찾은 영주의 또 다른 세계 유산. 나무 군락지가 반겨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익서원 소수서원입니다. 내가 있다. 서원 정모년 시도문 앞 잔디 재단은 성생단이다. 소수서원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곳은 강학당.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던 공간이고요. 선비촌은 옛 선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재현해놓은 체험교육장으로 소수서원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세트죠. 경북 문화재 92호인 해우당 고택 역시 무선마을에 실존하는 고택을 본떠서 재현해놓았다고요. 택시 운전사의 토박이 해설을 들으며 세계 유산을 감상했으니 이제는 영주의 자연을 만나봐야겠죠. 무선 마을로 핸들 돌렸습니다. 내성천 모래강이 흘러가고 아슬아슬하게 외나무 다리를 걷는 묘미까지. 괜히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게 아니라고요. 어쩌면 오늘 여행의 코스 하이라이트, 여행객 누구나 만족하는 무선 마을의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오늘 영주시에서 완전 우리를 갖다 초대한 것 같고 대접받는 기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관광버스 타는 것보다는 택시를 이용하니까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또 그러고 여럿이 안 다니니까 요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여행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365 시장으로 모시겠습니다. 365 재래시장은 미승 36.5도, 사람의 온도와 같은 시장으로 재래와 활성화를 위해서 마지막 시티투어 고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목적지 영주 365 시장으로 향합니다. 제철 농산물이며 맛깔난 먹거리 가득. 따뜻한 인심이 지글지글 익어가니 지갑도 절로 열립니다. 깻잎전, 동그랑땡, 생선전, 꽃이 다 있네. 이거는 얼마짜리예요? 만 원짜리. 전통시장에서 맛보는 경상도 향토 음식. 넓적한 배추 잎이 살아있는 요요 배추전은 못 참죠. 간장 양념에 콕 찍어 한입 맛보면 여행의 피로가 사르르 녹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여행을 한 것 같아요. 영주를 내서 너무 잘 알았고 너무 기쁘고 즐겁게 했습니다. 영주가 이렇게 좋은 도시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서울 올라가면 친구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느덧 밤이 찾아온 도로 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여행도 무사히 운행 종료.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곳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비록 하루뿐이었지만 여행객에겐 해설사이자 일일 친구였던 영주 관광택시 운전사. 앞으로도 안전운행 부탁드릴게요. 여행 오신 손님께서 대단히 만족하시니까 저도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더 영주를 알리는 데 더 노력하고 친절한 그 시티투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코로나 시대, 지역을 살리고 싶다는 애정과 지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부심으로 달려갑니다. 영주 관광택시 구인방과 떠나는 특별한 여행, 여러분도 꼭 즐겨보세요. 관광택시 타고 영주 한 바퀴 화이팅! 화이팅!